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핑계파랑 바랍니다. 오늘은 제프리 사전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제프리 사전 분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무정보 사전 분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정보 사전 분포는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떤 기존 지식이나 사전적 정보가 미비할 때, 그럴 때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아예 다 균등 분포로 놔버리는 뭐 이제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유 불충분의 원칙 같은 거 있죠? 일단 다 같다고 보고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관적 믿음이 사전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사전 확률에서 그냥 일단 다 같은 분포로 본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일종이 바로 이제 제프리 사전 분포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무정보 사전 분포랑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자, 무정보 사전 분포에서는 모수의 형태가 변할 때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타 값을 투입하든 세타 제곱을 투입을 하든 결과는 똑같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균등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루는 제프리 사전 분포 의 경우는 모수의 형태가 변할 때, 그때 세타를 투입하거나 세타 제곱을 투입하거나 그럴 때 이제 결과가 달라진다. 특성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제프리 사전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피셔의 정보 확률에서 뭐 평방근을 적용해서 뭐 수식으로 확률을 계산을 한다. 하여간에 수식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냥 모수의 형태가 변할 때 특성도 같이 변한다. 그냥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기억을 먼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세 개의 결과를 도출을 해볼 거예요. 세 개. 지난번이랑 이제 똑같이 세 개의 결과인데요. 자, 바이노미얼 베타랑 포아송 감마랑 이제 노멀 세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요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이 제가 이제 무정보 사전 분포할 때 그때 어떤 일정 부분들을 이제 외워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프리 사전 분포에서도 그냥 뭐 조금만 암기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두함수가 이항분포일 때는 어떤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인 베타 분포를 공액 사전 분포로 가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난 시간에 무정보 사전 분포에서는 여기가 0,0였습니다. 0,0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0.5, 0.5죠. 자, 베타 0.5, 알파 베타가 0.5, 0.5일 때, 이럴 때 이제 제프리 사전 분포로 이제 가정이 된다. 여러분들 일단 먼저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5, 0.5.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화송의 경우는 어떤 이제 양수를 이제 그렇게 취하는 거니까 어떤 이제 양의 실수를 취하는 감마 분포를 공액 사전 분포로 이제 가정을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무정보 사전 분포랑 제프리 사전 분포 모두 똑같습니다. 0.50 뭐 두 개, 그러니까 0.50이라는 어떤 모수를 줬을 때 제프리가 됐든 무정보가 됐든 동일한 사전 분포에 따라서 이게 나타난다. 그냥 똑같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디놈 정규 분포의 경우는 무엇인가? 정규 분포의 경우는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제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굉장히 커졌었잖아요. 공이 더 붙고 되게 이제 커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1, 표준 편차 0. 그냥 이제 요거 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난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노미얼 베타예요. 바이노미얼 베타의 경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균등 분포가 아닙니다. 균등 분포가 아니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포물선의 형태 혹은 이제 뭐 그릇처럼 생겼죠. 뭔가 이게 이제 바로 프라이어입니다. 프라이어. 자, 사전 분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0.5, 0.5죠. 베타 0.5, 0.5.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우도함수의 경우랑 이제 포스테리어 사전 사후 분포의 경우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종 모양의 형태로 나타 이것이 바로 이제 제프리 사전 분포의 바이노미 베타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포아송 감마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포아송 감마의 경우는 지난번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니폼 균등 분포가 이제 사전 분포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이런 식으로 포스테리어 사후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더라. 이건 이제 지난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멀. 자, 마지막으로 노멀 봤을 때는요. 여기 이제 노멀의 경우는 균등분포죠. 여기 사전분포가 지금 균등분포인데 사후분포도 균등분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도함수만 이렇게 이제 정규분포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제프리 사전분포에 따라서 여기 1,0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포스테리어 사후분포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수의 형태가 변할 때 어떤 특성도 같이 변하는 그런 제프리 사전 분포를 가정하는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 분포의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